있습니다. 3월 1일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이거밖에 안 옵니까? 그러게요. 보수들이, 우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왜 불타올랐다가 사그러듭니까? 대죽음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갈 걸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이 적화통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집에서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데 3월 1일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나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23살 청년이 있는데 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 1일 광화문 150만 명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적화통일을 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바른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연방제 통일을 저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종북들을 척결시키고 이 땅에서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을 아예 대놓고 드러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뉴스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제 자고 일어나면 연방제 통일을 합의했다라고 뉴스가 나올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한바탕 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수 우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 한바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핵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문재인한테 한번 외칩시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똥개가 똥을 끝이! 똥개가 똥을 끝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 핵을 포기하겠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체로 침해들이 걸렸는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믿고 그게 말이 나 되는 것입니까? 개벌은 남북 주고 똥개가 똥을 끼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믿고 평화통일 같은 소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된다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임종석을 북한에 왜 보냅니까? 김일성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김정일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임종석을 북한에 왜 보냅니까? 어떤 전략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적화통일시키려고 왜 임종석을 보냅니까? 문재인의 정체가 바로 드러났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좌파들의 저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 보니까 개돼지가 맞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이 국민들을 개돼지라 할 때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제 입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개돼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돼지가 맞아가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적화통일이 돼가고 있는데 미쳐가지고 왜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만 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 걱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저렇게 놀고 자빠지고 있냐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여 펜스 부통령 같은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펜스 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이뤄놓으셨는데요. 이런 좌파 빨갱이들이 한순간에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한미동맹을 이뤄냈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욕을 다 먹어가면서 한미동맹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한미동맹 목숨 걸고 피로 이룬 한미동맹을 무슨 무 자르듯이 자르겠다고 요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드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남북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집회 이후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 새끼라고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새끼라는 게 좀 심했나? 근데 계속 지나보니까 목사 새끼들 맞습니다. 목사 새끼들 맞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왜 외치지를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공산화됨의 척결 1호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공산화됨의 척결 1호 대상이 목사들입니다. 근데 목사들 개죽음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그때 김도훈 말 들을 걸! 그때 맞자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지금 나와서 외쳐야죠. 목사 새끼들 지금 나와서 외쳐야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냐,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아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아서 이 뱀들아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합니다. 이 목사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와서 외치고 목사들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해야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대한 독립을 이뤄놓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공산 정권을 저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면 이제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정권 창탈이나 보수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의 해방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부르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북한 동포의 해방과 북한 동포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위하여 오늘도 태극기 들고 오늘도 태극기 들고 이 나라를 지켜내자 이 나라를 지켜내자. 목사들이여, 여기 있는 애국 시민들이 니네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잘 듣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언론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뉴데일리에서 세월호 7시간 오보 떴다고 잘못된 기사라고 떴습니다. 왜 한겨레 기자 오보 떤 기사 왜 법정에다 넘기지 않습니까? 왜 한겨레가 오보할 때는 가만히 있고 보수 정권이 오버되면 난리칩니까?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입니까?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도한 것입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월호는 수학여행가다 사고 난 거다.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불 다 싸질렀네요. 문재인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왜 보수는 안 되고 진보는 됩니까? 왜 우파는 안 되고 좌파는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촛불 탑 잘 부셨습니다. 잘 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르신들 욕하는데 페이스북마다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월호 천막까지 다 불태웠어야 되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리본을 집어치우고 그것에 태극기를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광화문은 세월호나 촛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저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북 척결! 종북 척결! 자유 통일! 자유 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전교조 해체! 전교조 해체! 하나님이 모호하사 자유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호하사 자유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호하사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제가 눈물...